안녕하세요, 깔라입니다. 때되면 찾아오는 그래야 락키. 이 조회수가 잘 나와. 10CS나 12년, 15년 이런 거 많이 드시는데, 사실은 싱글 테스크가 많이 풀려 있긴 한데, 되게 소수의 사람들한테 많이 글래나 이렇게 싱글 테스크가 풀려가지고, 생각보다 맛볼 기회가 많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오늘은 두 개. 글래나 이렇게에서, 뭐, 메타부가 열일 많이 해주고, 여기 대물상에도 많이 하고, 빌리워커 형님이, 야, 잘했다. 했는지, 스토리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 두 개의 싱글 테스크가 이제 최근에 나왔어요. 이게 12월 초 중순에 나온 것 같은데. 12월 중순에 나온 거고. 저희가 처음에 싱글 테스크 한 10여 년 숙성 정도로 작년에 한 7종 정도를 샘플 테스팅을 하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동호회나 아니면 포럼 아니면 저희 같은 이런 이제 소수의 모임으로 주로 많이 풀렸는데, 이 싱케는 계속 그렇게 지금 푸는 것 같아요. 뭐 이번 것도 그렇고 다 지인한테 아니면 아는 업장이나 뭐 이런 데만 주로 풀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맛보기가 쉽질 않은데 어쨌든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특이한 게 저희 옛날 그 처음에 대물상의 버전은 저희가 이름을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근데 여기다가는 올로로소는 빌리 워커가 셀렉티드 바이 빌리 워커 포 이종민. 이거는 그냥 넣어달라고 해서 넣은 거지 뭐 이게 큰 의미가 있을까? 어쨌든 한국 스페셜 뭐 셀렉션이라고 하니까 일단은 올로로소. 색깔은 뭐 좋네요. 그 다음에 PX. 자, 올로로소부터 먼저 볼게요. 올로로소는 2009년이고요. 비티지 13년 숙성 361병 나왔고요. 올로로소 혹스헤드입니다. 58도. 물이 좋고. 올로로소는 좀 가볍네. 향이. 이거 어디서 보관하길래 이렇게 차가운 거야? 상온 보관이 제일 좋아요. 상온 보관 상온 할 수가 없어. 일단 올로로소 냄새도 PX 같은 약간 가벼운데 또. PX 같은 게 이렇게 견과류에다가 프로티한 향이 또 같이 있어. 맛도 그래. 일단 색깔은 다 비슷하네. 알라키 특유의 스페어멘트 같은 그런 과일 향들. 제가 예전에 알라키를 모를 때, 시바스 리가에서 그 캐스크 스트렝스 시리가 나왔었어. 글렌 그란트 있었고, 글렌 리벳 뭐 이런 걸로 CS가 나와가지고 그때 되게 신기해서 얻어먹은 적이 있는데, 그때 글렌 알라키가 있었거든. 얘네가 그냥 전형적인 스페사이드처럼 가벼운 그 시바스 시절일 때, 빼로니까 시절일 때, 저 빌리 형이 사기 전에 아마 70년대 원액으로 CS를 만들어서 팔았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블렌드 위스키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 시바스의 클랜 캠베리안 블렌드에 주로 많이 들어갔었어요, 이게. 근데 이제 저는 그거는 먹어본지는 않고, 그때 시바스의 CS 시리즈, 페르노니까 이후에 90년대 초반인가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걸 먹어보고, 그때는 뭐 그냥 글렌 알라키? 이런 게 있네, 다 있네. 약간 미지의 위스키죠. 왜냐면 알라키 자체가 67년인가 그 되게 비교적 새로 설립된 증류소였기 때문에, 그리고 장사도 그렇게 잘 안 됐고, 그래서 원액 자체는 큰 특징은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드루나가건 달리 드루나그는 원액 특징이 원래 뭐 워낙 캐리도 많이 했었고 70년대, 60년대 박들도 굉장히 좋게 많은데 알라키는 그 정도는 아니었답니다. 캐스크 바를 얼마나 잘하느냐가. 그래서 빌리 형이 알라키를 선택한 이유가 바로 그런 거겠죠. 원래 옛날엔 버번 숙성했을 때입니다. 향은 그 글렌알라키가 대부분 텐시에서도 굉장히 냄새가 나는데 스피아민트처럼 약간 한 민트 향이 조금 있어. 그게 아주 조금 있는데 영향이 되게 커. 다른 예를 들어 글렌드로나기 이런 그런 냄새가 없거든. 그 얘들 특유의 이제 향이 딱 잡혀 있으니까 아이 글렌알라키. 얘네도 이제 쉐리의 명가로 앞으로 나설지. 글렌드로나는 원래 쉐리였지만 빌리 형이 인수한 이후로 옛날 거를 피니쉬를 많이 나오고 지금 이제 하는 건 대부분 2009년이니까 이 형이 2017년에 인수를 했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이제 솔직히 이것도 캐스트 타입이 올로로소 쉐더라고 하니 그렇다고 치고 향이 좀 올라오네요. 올로로소 향 나고 알라키 다른 신캐. 그러니까 대물 버전이 제일 좋다고 제가 한국에서 먹은 알라키 신캐. 그리고 뭐 해외에서는 안 먹어봤고 대부분 이제 이렇게 생긴 병으로 나온 거 미국까지에다가 작년에 나온 한두 개 여기에서 거의 한 열몇 시리즈를 먹어봤는데 이제 요거도 두 개 먹으면 열몇 시리즈가 됐죠. 아직 얘를 안 먹었는데 얘가 제일 맛있었거든요. 잔맛, 다른 것들은 약간 삐죽삐죽한 잔맛들이 되게 많았는데 얘는 진짜 없었어. 근데 얘도 그게 그런 스타일이고.
뒤에 미네랄이나 짭짤한 맛도 있는데 이게 신기하다 이거? 이게 뭐 피니쉬는 짧아요. 굉장히 짧고 얘는 피니쉬 긴 편인데 얘는 좀 피니쉬가 짧고 몰라 이게 지금 지금 추워서 그래. 추워서 좀 지나면 좀 잘. 아니 이 박사 찍을 때도 졸라 추울 때 찍은 거 아니야? 저는 오픈한 거 있었잖아. 네? 여기 그러면은 아 오픈한 거 있어요? 어. 아니 근데 포텐셜이 꽤 있네 지금. 요거는 며칠 전에 이거 언제 갔어요? 요거는 저번에 이제 갔으니까 밤에 한 3일 됐을 거야. 아, 3일 전에 깐 거를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얼마나 많이 풀려 있나? 같은 거야 같은 거. 한번 먹어보는 거지 뭐. 시원하다. 먹어야지 뭐. 향 똑같아. 이게 좀 더 풀린 거잖아 이만큼. 하여튼 며칠이라도 이게 저기 있네. 몰티한 맛이 좀 나네. 얘는 알코올 분수 거의 없어. 없어. 없는데. 그런 거 어떻게 있는 거 없어. 맛 자체가 막 이게 막 풀리고 이런 건 아닌데 적당히 태닝감도 있고 그리고 똑같이 왜 짭짤한 맛이 나지? 신기하네 참. 그렇대요. 이게 쓴맛하고 짠맛이 같이 수용체가 비슷하대요. 그래갖고 쓴맛이 나중에 짠맛으로 변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제 사람마다 조금씩 감각이 이제 달라서 약간 쌉싸름한 맛이 맛을 짠맛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네요. 부드러운 맛은 아니에요. 힘이 엄청나게 있는 게 아니라 탱탱한 맛이 좀 있는 올로스인데 가벼운 올로스인가 했는데 이거 먹어보니까 중간 미들에서 좀 이제 팔라트에서 올로스 같은 약간 꾸덕함이 조금은 있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글렌드로나 올로로소의 느낌은 전혀 아니고 아니 옛날 7위 이런 거 말고 그렇지. 그냥 최근에 뭐 9위 빈티지나 아마 9위 빈티지 처음 나왔을 때도 얘네하고 뭐 거의 비슷한 퀄리티였을 거예요. 9위 90년도나 뭐 이런 빈티지를 그래도 우리가 그때 뭐 10몇 년 숙성이었으니까 그런 거보다는 훨씬 가벼운데 자 이렇게 올로로소는 맛을 봤고 PX 이 박사는 요게 더 맛있다고 그랬다며 요거는 그날 먹은 건가 보다 요거는 깐 거예요. 하지만 뽕땅 어제지 어제 어제 딱 어제 찍었어? 어 일찍 돌렸구만. 우리는 한번 찍으면은 한 2, 3주 뒤에 올리는데 소리가 맛하니까 괜찮아. 실제로 체리와인을 먹으면 올로로소하고 PX는 정말 많이 달라요. PX는 너무 달아서 못 먹을 정도야. 잘못된 거 아닌가 싶을 정도 너무 달고 올로로소는 물론 이제 뭐 퀄리티나 그 제조 회사나 뭐 방식을 따르는데 체리와인은 굳이 안 드셔보셔도 전혀 달라요. 그냥 왜 의미 없어요 얘네들하고. 큰 향도 차이가 없고 다시 이건 2009년 싱글 캐스커 글렌알라키고요 PX 옥사이드고 이거는 362바클라고 56.8도 아 여두기 메타베브 셀렉티드 바이 메타베브 포도 아니야. 그냥 여두기. 여두기 아저씨가 이걸 셀렉티드 바이 그냥 그렇게 했을 거야.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뭐 색깔은 뭐 대동소이에요. 조금 뭐 근데 골드 엠버 뭐 이런 거고. 향은 확실히 꾸덕한 향은 안 나요. 네. 보통 PX 캐스크들이 향에서 되게 단 향이 나는데 얘는 좀 덜 나네. 역시 알라키 특유의 그 민트적인 게 조금 깔려있고 되게 미묘하지만 사실 민트 느낌이 나는 체리 위스키가 없어. 어 없어. 만든 것 같아. 얘는 PX 확실하네. 어우 달다. 야 이 박사 이걸 맛있다고 했다고? 이게 요새 이상한데? 형 보고 이상하다고 그러지 않았어? 아니 맛은 있어요. 맛은 있는데 달어. 되게 달아. 아니 PX가 뭐 되게 달죠. 단데 이제 밸런스를 조금 무너뜨리는 느낌이 좀 있네요. 이거는 일반 올로로소의 되게 약한 버전인데 굉장히 밸런스가 좋아. 근데 얘는 PX가 맞는데 단맛이 조금 강조돼 있어. 20만원대 후반에 13년 숙성에 싱글 캐스크 거기다가 쉐리 또는 PX 요 정도 가격에 이 정도면 굉장히 훌륭하다. 얘는 좀 약간 넘사벽인 것 같고 가격에 비해서 그렇지 나도 가격에 비해서 근데 그 단맛이 꽤 오래 유지가 되네. 그러니까 올로로소가 건과일 종류잖아요. 약간 건과일 뭐 마른 가죽 마른 뭐 건포도 이런 건데 PX는 그렇지 않거든요. 프레쉬한 그 약간 그 생과일 같은 느낌도 되게 많이 나요. 허브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꽃향기 같은 것도 많이 나는데 얘는 그 단맛이 그 조금 강해가지고 그걸 밀어내는 느낌이야.
심지어 얘는 좀 풀렸잖아 어제니까. 이렇게 추운데 있으면 풀리지 않겠다. 우리 지금 뭐 지금 후다닥닥 부랴부랴 지금 먹어보는 건데 뭐 사람마다 약간 예를 들어서 뭐 이 박사나 다른 사람들은 둘 중에는 뭐 PX가 낫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롤러코스터 같습니다. 왜냐면 단맛은 좀 적고 밸런스는 적고 13년 정도 숙성이면 뭐 어마어마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뭐 이게 맛이 되게 잘 익었네 롤러코스터. 비교 시험을 하기 위해서 제가 제 술 갖고 왔습니다. 이건 2008년 옛날에 나왔던 PX 옥셋 우리나라 싱글 캐스크 10년 따리 프로젝트로 저희가 대물상의 버전이라고 얘기하는 아무것도 안 써있는 요거는 온도가 좀 적당한 제 3실을 바꾼 거라 온도가 적당해서 2008년 12년 숙성 340병 54.7도 그에 날라키 싱글 캐스크입니다. 요것도 3병으로 야 이제 하나하나 먹으면서 하나하나 없어지는 거야 지금. 근데 대문이 전설이 돼가고 있어 지금. 아니 대문상의 버전보다 더 맛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이 갖고 온 건데 이제 봅시다. 이거를 처음에 우리가 고를 때 샘플 7개 그 중에서 압도적으로 맛있었어. 뭐 하나가 더 괜찮은 게 있었는데 걔는 되게 달았어. 그 7개 샘플 중에 이걸 고르고 나머지가 여기저기 퍼져나갔고 결국 그게 다 들어온 거지. 우리가 어떻게 제일 먼저 그걸 샘플을 받았을까? 그때는 메타베그가 정신을 차린 건지 아니면 형한테 아니, 근데, 리스펙트를 보여주고 있는 건지. 하여튼 저희는 운 좋게 처음으로 캐스크를 고르게 돼가지고 이거를 저희 첫 아들을 쳤죠. 자 일단 이거 예전 거하고 비교 시음으로 갖고 온 겁니다. 향은 얘가 훨씬 더 뿌덕해. 어떻게 보면 뭐 약간 펑크도 좀 있어. PX 같지 않고 올로스 같다고 저희가 그러니까. 선택을 한 거거든요. 도수가 조금 낮구나. 야, 그 차이가 그냥 나네. 얘는 54.7도거든요. 근데 지금 시리즈로 먹으니까 살짝 밀리는데. 뿌릉내가 우리 거는 좀 뿌릉내가 나. 정리됐어. 솔직히 올로스 PX 차이는 대충 구별이 다 되고 얘는 그 무디함이 꽤 있네. 얘가 맛이 하나 더 있어. 그러니까 얘도 되게 좋아요. 올로스도 PX는 너무 달고 연속으로 먹어보니 숟가락 뭐 감안하고 얘는 되게 프레쉬한 얘 비교해서 얘는 자칫 잘못하면 펑크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약간 뿌릉내가 있어요. 굉장히 좋아. 되게 독특한 풍미를 주는 거 아니 나 이거 몇십 병을 먹었는데 얘하고 비교해 먹으니까 그게 나오고 그때 몰랐잖아. 우리가 올로로스하고 PX 중간이라고 대물상의 버전입니다. 도수가 지금 한 2도 3도 2도 정도 낮거든. 근데 그 차이도 금방 났어. 따자마자 난 겁니다. 저는 이유는 일단 얘는 피니쉬가 길진 않아. 얘는 피니쉬가 길어. 그 스뱅의 더리 스뱅 같이 약간 그 잡내, 흙내, 곰팡이 냄새 같은 게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연히 있는 거야. 우리 먹을 때 몰라도 이렇게 비교해서 먹으니까 그게 두드러지네. 아 결국은 이전까지 한국에 들어온 싱글 캐스크 글렌라키 오늘 결론 이거 내려고 여기 온 건 아니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제일 낫네요. 대물상에 무슨. 자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할 건데 메타베브 관계자가 뭐 이걸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으나 이번에 우리 때도 처음이었는데 그때는 뭐 글렌라키 좀 아무도 모르니까 인지도가 낮으니까 뭐 캐스크 팔려고 일부 우리 같은 사람들을 컨택해 가지고 캐스크를 팔았어요. 좋아 효과죠. 떴잖아 지금 목구에서 난리잖아. 그러면 이 두 개는 이 두 개 아니라 이 전에 나왔던 것도 그렇고 지인 판매를 하면 안 되지. 아니 이거는 바 판매를 하거나 창수대처럼 어쨌든 창수도 그걸 원했잖아. 원했잖아.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맛을 가격도 심지어 좋아. 20만 원 후반이면 야 이게 진짜 완전 거저 먹는 거거든. 이 정도 퀄러티면 제가 아까 뭐 얘는 뭐 어떻고 얘는 뭐 어떻고 장단점 얘기했지만 이 정도 퀄러티 이 정도 술이고 도수의 싱글 캐스크야. 근데 20만 원 후반대야. 그리고 글렌알라키야. 그리고 빌리야. 이러면 사실 이 두 개는 바에다가 팔았으니까 가장 좋았어. 그러면 진짜 인기 되게 많았어. 그럼 여러 사람이 맛을 보자.
오픈런 하면 또 대파리들의 먹잇감이 되기 때문에 그거 말고 빠에 다 풀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몰트바들이 수리 없어갖고 난리인데 얼마나 300개면은 우리나라 몰트바 중에 괜찮은 데에서 한 병씩만 돌려도, 물론 저희는 이제 이걸 한 병씩 받긴 했는데, 아니 나는 바에서 먹어도 충분히 그 돈 내고 먹을 거라니까. 이거 곱하기 2 해가지고 받을 거 아니에요. 아니 난 충분히 먹겠다고. 근데 궁금하니까, 이거 궁금한 사람 얼마나 많아. 근데 신캐 궁금한데 다들 모르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알라키 나오면 다 그냥 돈이 나니까 유통사 메타 땡땡 뭐 배짱장사긴 한데, 저 억하심정도 없고 예전에 돈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우리 좋은 캐스크도 많이 샀던, 여기 이름 써있잖아. 대국적으로 운영하시죠. 농담이고, 위스키는 먹으라고 있는 거지 되팔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위스키는 인테리어 소품이 아니고 까서 먹는 겁니다. 하여튼 알라키 얘기, 한국의 유튜브 얘기를 좀 해봤는데 뭐 별 얘기도 아니에요. 그냥 뭐 알라키만 그러겠어. 다들 좀 그렇지. 스뱅도 그렇고 비트형 스뱅도 사실, 아니 그 형도 감당을 못하잖아 지금. 워낙 못 안 들어오니까. 안 들어오니까 했어. 뭐 뛰어팔기 뭐 어쩔 수 없고. 오히려 여기보다 지금 산토리가 제일 심해. 아니 산토리는 이미 옛날부터 그랬어요. 아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보모어나 라플 살 때도 오콘도전 사야 된다고 할 정도니까. 그건 뭐 말다 했지. 디아주만 안 그런 거야 그럼? 어 그쪽만 좀. 근데 뭐 우리나라 시장이 정말 하니까. 아 메타베브도 그러진 않아. 얘도 제발 그래. 대신에 양은 안 줘서 그렇지 끼어팔기는 안 해. 그래. 어 그건 있어. 메타베브가 지난번에 한 얘기 들은 얘기하고 아니 한 얘기 아니 끼어팔기는 안 한다고. 받았다고. 대신에 안 준다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주는 거냐. 어, 그 대신에 이제 뭐 딴 것도 대신 사주라 이거야. 그래서 이제 정리해 놔듯이 그렇게 나가는 것이고. 하여튼 뭐 메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위스키 시장이 너무 작아가지고 가성비 있는 술을 들어오려면은 진짜 많이 먹어야 되는데 힘들고. 그렇지. 지금 어느 정도냐면은 업계 종사자들 같이 얘기인데, 지금 마트에서 있잖아 10만원대 위스키들이 지금 판매율이 최고. 54%가 아 떨어졌다고? 떨어졌어 지금. 왜 그렇지? 12월에 연말에 더 높아야 되는데 경기가 이렇게 안 좋아. 그래서 10만원 미만짜리는 그냥 건들건들하게 가르고 있는데 마트에서 지금 10만원 이상 된 게 지금 다 판매가 안 돼가지고 지금 초비상이야. 솔직히 말하면 맛있고 안 맛있고가 떠나서 리셀 가격이 높은 거는 무조건 다 뛰어가고 그게 아니면은 아니야. 그러면 유통사들이 굳이 그거를 이렇게 풀 일이 없네. 아 원래 알라키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빌리 형 얘기도 좀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됐네요. 우리나라 술 유통에 대한 이유. 나는 그냥 아쉽다. 하여튼 오늘 결론, 출시 가격 20만원 후반대 정도에 이 정도 싱글 캐스크에 13년에 도수 좋고 게다가 쉐리들이야. 나 쉐리 아니면 뭐 PX야. 그 맛이 또 좋아. 아유 지금 땡큐인데 아쉬운 건 이거는 바에 좀 많이 좀 풀렸으면 했었던 그런 조금 아쉬움. 아마 다음에 안 그럴 것 같긴 한데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좀 유통사 사장님한테 드리고. 아 마지막으로 왜 알라키는 이런 덤피병을 쓸까요? 글쎄 나는 씨바스. 페르노리카 이전에는 덤피병을 안 썼어요. 그러다가 페르노리카가 오면서 시바스 형태로 덤피박트 CS를 내고 네. 알라키 이름이 들어간 걸 내고 그거를 이제 빌리언이 딱 보고 어? 이거 써도 되겠다 이 정도. 구글에서 봤어. TMI 글렌 알라키의 A가 존나 크죠. 백리하게 R자만 또 크죠. 글렌 드로낙도 원래는 소문자 드로낙이었어. 근데 대문자 D를 쓰기 시작. 지금 보면 글렌 드로낙의 드로낙이야. 빌리 형님의 큰 그림입니다. 빌리 형이 CI를 바꾸면서 그렇게 바꿨어요. 그래갖고 글렌 다음에 대문자를 바꾸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로고를 쓰고. 옛날 글렌 드로낙은 D가 작거든. 아주 옛날 거 올드는. 오늘 그냥 알라키였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이거 진짜 구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어디서.